전도서 5장은 이 유명한 말, 특별히 기도의 말에 대한 권면으로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걸음을 조심해라.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악을 행하고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희생제물만 바치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 낫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회개도 안 하고 예배 의식만 치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일단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의 소원을 올리고 이 모든 과정을 되풀이할 때 우리의 중심에는 먼저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카페가 상당히 많죠. 뭐 이런저런 찻집들이 있어요. 커피와 차를 즐기는 아주 고상한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누군가 만나는 공간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차를 마시려는 것도 있지만은 누군가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과 환경을 사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밖에서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열변을 토해요. 자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은 다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귀 기울여 듣는 이들이 참 적어요. 너는 네 얘기하고 나는 내 얘기하고 그래도 들어주는 누군가가 맞은편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노래방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어도 혼자 부스 안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면 뭔가 시원한 느낌을 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격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늘의 아버지시고 지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래요? 회개도 안 하고 희생제물만 바치면 되는 줄 알고 형식적으로 오는 거죠. 상당히 경거망동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참아내실 수 없는데 그러한 인식 없이 그냥 하던 거니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욱 그래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얘기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경솔하게 내뱉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이 낮은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말수를 적게 해라.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 나오고 지키지도 못할 서원과 맹세를 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고 무익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적은 말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문을 닫고 홀로 기도하라. 우리가 왁자지껄하는 기도 합주회가 나쁜 게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다고요. 마태복음 6장 7, 8절 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사라지셔서 어디선가 기도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말을 많이 하는 기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마땅히 기도를 받으셔야 될 성부이지만, 이 땅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 영원 전부터의 그 교제를 그 고요한 시간에 또 누리셨고, 자신의 소원을 진중한 말로 올려드리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서원도 마찬가지고,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적 기도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육자들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기도를 쭉 해왔으니까, 익숙한 언어들이 있어요. 막 뱉는 거예요. 그럼 뭐 감동도 없고, 말을 씹어서 내뱉는 것도 아니니까, 실수도 많아지죠. 특별히 이제 말로 사역하는 교육자는 더 그렇죠. 저도 설교하고 피드백을 받는데 실수에 대한 피드백을 자주 받습니다. 평생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개인 기도를 할 때든 공적 기도를 할 때든 말을 씹어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진중하게 올려드려야 되고, 서원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중얼부얼한대요. 이 말은 주문하듯이, 중얼중얼 거리듯이. 소위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권면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권할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기도는 안 하고 조용히 침묵으로 앉아 있는 것도 타박할 것도 아니에요. 그가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서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저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도 잊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일단 주 앞에서 뭐뭐 하겠습니다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잊어버린다? 이거 하나님을 얼마나 만우리 여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계약이란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어기면 신용이 떨어지고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적게 말함, 많이 들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함이 이 본문 후반에 나오는 이 재물에 대한 것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불어나도 만족할 줄 모르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도다. 예배자가, 기도자가, 서원자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다 책임지지 못할 말이고 진중하지 못한 말이어서 벌어지는 게 많아요. 차라리 말을 적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진중히, 그리고 신중하면서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게, 기도하는 게, 서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많아요. 근데 훌훌 날아가 버려요.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면 기쁜 일이 되는데 말이죠. 이 돈과 이 말이 비슷하게 연관되죠. 11절도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쓰는 사람도 많아지게 마련이니 재산의 임자는 그저 눈으로만 자기 재산을 즐길 수 있을 뿐, 실제로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요즘도 그렇죠. 돈이란 것이 주로 화면에 찍힌 숫자로 우리한테 인식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이 10채 있다고 몸을 10개로 나눠서 거기서 다살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관리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죠. 세입자라도 들이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니까 또 응대를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만큼 신경이 분산돼서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할 여력이 좀 부족해져요. 또 재산이 많아지니까 잘못 관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12절에 예를 들죠. 막일을 하는 노동자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단잠을 이루지만 재물 많은 부자는 이런저런 생각에 걱정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우리는 적은 것이라도 주께 감사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요. 딱 들어보니까 뭐 실수도 없어. 그냥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나의 언어로 좀 더듬거려도 나의 중심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나의 진정성으로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될 필요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처럼 돈 많아질 필요 없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내게 주신 재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반복한 메시지를 전도서 기자가 다시 반복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하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짧고 덧없는 인생이나마 헤 아래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들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자기 일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며 또한 바로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몫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또그 사람에게 제 몫을 챙겨주셔서 자기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들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면 그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나름대로 삶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므로 사람은 덧없고 짧은 자신의 인생살이를 슬퍼하거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십니다. 그러나 다 필요한 만큼 주셔요. 부자에게는 또 그만큼의 책임도 주십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오늘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인데 내 분수 이상으로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집니다. 내 분수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면 그거 책임지느라 바빠집니다. 아, 그건 내 본심이 아니었어. 오해를 풀어야 되고요. 아, 그때 제가 공중 앞에서 예배 때 얘기한 거는 실수였습니다.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신용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재물과 말이 마찬가지예요. 본문은 주님 앞에서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한 사람들 있죠? 너무 심각해지다가 우울해지기도 해요.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걸 내 안에서 찾아보세요. 결코 못 찾아요. 너무나 헛되다. 결국 이러다가 나는 죽을 거 아닌가. 이거 다 쓰지도 못할 거뭐 하는 거지? 말도 마찬가지죠. 내가 쓸데없이 내뱉은 분노의 말, 원망의 말, 지키지도 못한 서원의 말, 나도 해놓고 잊어버린 기도의 말들,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서 기자는 아주 분명한 입장을 가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한 번에 하나씩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누리며 사십시오. 그것입니다. 계산이 많아지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져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우린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가보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단순하게 기뻐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무 챙길 게 많고요. 한 번에 하나씩 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고장날 때가 있어요. 그럼 며칠은 그걸 못 쓰죠. 저도 지난 토요일에 토요 교리 공부하다가 갑자기 노트북이 꺼져서 몇번 진행이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트북이 고장 나니까 일을 조금 편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대단히 자유로워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중심을 잡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분 부자였어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가난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돈을 쌓아두고 누리시는 분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 부유하셨어요.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법정에서도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입을 다무세요. 너 변론 안 해? 안 해요.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월요일 일상을 열어갔는데 너무 들떼지도 너무 우울해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과 시간과 재물을 잘 활용하여 작은 것에 만족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